21번부터 기출문제 풀이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용기에 20도씨 이기압에 산소 8g이 들어있을 때 부피는 약몇 리터인가? 여기서 보시면 온도와 압력, 그리고 질량, 또 기체, 이상기체 상수값이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PV는 NIT. PV가 노란색이다, 노랗다, 요식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압력의 E, 부피는 얼마? 부피는 모르겠네요. 부피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산소가 8g이면 산소는 원래 분자량이 32이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몰 곱하기 0.082 곱하기 20도시니까 얼마? 273 더하기 20. 이렇게 생각하면 V는 얼마예요? 자, V를 계산해 보시면 답은 3리터가 나오네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요식 하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럼 요식은 단순히 요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요식을 통해서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 또는 압력이 일정하다. 따라서 온도가 일정할 때는 또는 압력이 일정할 때는 온도가 일정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 샤렐의 법칙, 이걸로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요식부터 시작하는 게 여러분이 여러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2번으로 갑니다. 22번입니다. 22번. 22번. 다음 중 극성 분자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극성 분자다라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 결합이 극성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결합이 극성이더라도 대칭 구조면 전체가 극성이, 다시 말하면 분자의 극성이 0이 되죠. 다시 말하면 무극성 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성 분자일 때는 결합이 극성이어야 되고 비대칭 구조여야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만족하는 걸 보면 H2O는 구분형, 굽어 있다. 그리고 O2는 직선. CH4는, 메테인은, 정사면체. 정사면체. CO2도 직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요세 가지는 다 뭐다? 대칭 구조다. 그죠? 대칭 구조. 대칭 구조라는 거는, 전체적으로의 이 극성 자체가 상쇄되기 때문에 답은 1번. H2O가 극성 분자입니다. 넘어갈게요. 23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비활성 기체가 아닌 것은, 여러분, 비활성 기체는 몇 조? 18조. 누구죠? 헬륨, 네온, 아르곤. 답은 4번입니다. CL은 뭐죠? 할로젠족이다. 그죠? 넘어갈게요. 24번을 가겠습니다. 24번. 물질의 일반식과 그 명칭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ROC. 이게 바로 케톤이고요. R, O, R. 가운데 R 있으면 이건 알코올이 아니라 뭐예요? 알코올이 아니라 에터죠, 에터. 이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건 이서. 그 다음에 R, C, O, H. 알데히드. R,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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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게 바로 에스테르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CO, 여기도 또 CO. 여기도 또 CO. CO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고요? 카보닐이라고 그러죠. 카보닐 화합물을 골라라. 그러면 CO가 있는 걸 고르면 돼요.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2번. 자, 여러분 요거를 적으세요. 에테르라고 적을까요? 에테르. 에테르 적읍시다. 넘어가겠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 자, 25번. 물 100g에 NaCl이 25g 녹였다. 질량 백분율은? 아, 너무 간단하다. 그죠? 그럼 총 용액은 얼마가 돼요? 125g. 그래서 용질은 25g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 20%. 답은 몇 번? 20번입니다. 아, 너무 간단하다. 그죠?